시작하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받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무문TV 시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나이는 지금 28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소유하고 계신 차는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소유하고 있는 차는 아반떼 CN7 21년식 1.6 가솔린입니다. 아, 명차를 타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반떼 CN7. 우리나라 최고의 명차.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최고의 명차. 축하드립니다. 어우, 정말 이뻐요. 누리시는 거 아니죠? 많은 차들이 있었을 텐데 이 차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 차가 디자인이 보시기에도 이쁘잖아요. 그래서 일단 디자인이 이뻐가지고 샀고, 그리고 초년생이 끌기에 연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디자인과 연비. 네, 그렇죠. 그리고 사회초년생이 끌기에는 사실 아반떼만한 차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유지비도 막 그렇게 크게 들지도 않고. 그러면서 디자인도 잡고 실용성도 잡았다. 그렇죠. 다 잡았다. 네. 이 차를 얼마에 구입을 하셨나요? 네, 이 차는 2,600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등급이 어떻게 되시죠? 등급은 인스퍼레이션 등급이고, 지금 선루프랑 뭐 17인치 휠은 제외한 상태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2,600이고 추동력세 포함하면 한 2,900에서 뭐 3,000 거의 안, 거진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되죠. 아, 네. 지금 주행 거리가 어떻게 되시죠? 25,000km 정도 됐고 탄진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아, 2년 정도. 그러면 이 차를 2년 동안 운행하시면서 느꼈던 장점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디자인이 이쁘고, 그리고 연비가 좋고, 사회 초년생이 끌기에는 어려움 없이 끌 수 있고, 또 워낙 외부에 이것저것 차량 용품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디자인도 해보기도 하고 꾸며볼 수 있는 차라고도 생각을 해요. 아, 마음껏 튜닝을 해볼 수 있는 차다. 네, 그쵸. 아, 근데 돈 드는 거는 뭐 자기 지갑에서 나가는 거니까. 네. 네. 그런데 그 정도는 감수하고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게 이제 장점. 실용성과 사회초년생이 그렇게 부담 없고, 튜닝 같은 거는 이제 뭐 편안하게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또 아반떼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오래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다시 팔 때 감가가 많이 안 돼가지고 팔더라도 고민 없이 팔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감가율, 방어율이 좋죠. 그렇죠. 그러면 이 차를 운행하시면서 느꼈던 단점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 단점은 속도를 내고 싶은 사람은 감성으로 많이 스포츠 모드 있어가지고. 네.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이제 뭐 어디 스포츠카 못지않은. 네. 배기음을 내지만은. 네. 대신에 속도는 안 나간다. 아, 네. 속도는 안 나간다. 네, 속도 안 나간다. 배기음은 또 짱짱하다. 그쵸. 네. 아, 뭐 한번 들려드릴 수도 있는데. 네, 한번. 네. 들려주세요. 아, 네. 한번 들려드릴 수 있는데. 네. 가볼게요. 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네. 소리는 뭐 우렁차네요. 람보르기니 저리가라죠. 그리고 또 느꼈던 단점도 없으신가요? 단점이 여기 바가 있어요. 바가 있는데 혼자 탈 때는 괜찮거든요. 네. 혼자 탈 때는 괜찮은데 옆에 뭐 여자친구를 태워야 된다. 그런데 스킨십을 적게 못한다. 계속 무슨 장벽 마냥. 그래서 걸리적거려가지고. 네. 운행할 때는. 네. 독립적으로. 그러네요. 이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여자분이 용기 내서 이제 손을 잡고 싶은데 뭐 걸려서 이제 다시 한번 포기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이 운행을 하는데 사실 이 동승자 서기에 되게 많이 불편해요. 어떤 점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 서스펜션이 다 느껴져요. 맞아요. 네, 이런 충격도 방금 막 방지턱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많이 느껴지는 게 좀 단점이지 않을까. 그것도 있고. 네. 사실 승차감은 이 정도 가격이면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쵸, 그쵸. 네, 쉽고.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네. 풍절음.
그게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그쵸 뭐 전화를 뭐 카플레이로 하거나 아니면 뭐 블루투스로 하거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상대방 목소리가 안 들려요. 아, 이중접합 유리가 아니니까. 그쵸. 그러면 이 차를 운행하려면 어느 정도 벌어야지 운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이게 예민한 부분인데, 제가 좀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도 실수령으로 한 달에 300 정도는 최소 300 이상은 되어야지 이 차량을 끄는데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 그쵸, 맞아요. 그 정도, 그러니까 뭐, 그 정도보다 조금 덜 벌어도 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른데, 한 300 정도 벌면 적금도 넣고, 뭐, 미래생활 유지하면서 이 차를 유지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다. 그쵸. 근데, 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100만원만 벌어도 끌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네. 또, 주변에 보니까, 이 차량이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또 아니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사회초년생이다 보면, 지원해 주실 수 있으면 지원해 받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네. 저 오로지 제 생돈 다 날렸습니다. 그게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좀 멋있죠? 멋있죠? 네. 초년생이 네. 지원하게 차 끌고 네. 인터뷰 너무 감사해요. 제야말로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사회초년생들 아반떼 화이팅! 네.